위로쇼 위로쇼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우리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퀴즈 맞춰볼래? 어? 뭔데 뭔데? 내가 또 퀴즈의 왕! 퀴즈하면 이 달콤 아니겠니? 맨날 자랑을! 야, 그럼 맞춰봐 내가 말해볼게. 어린이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달콤이가 먼저 맞힐 리가 없거든요. 너 뭐야 너 새콤이 두고 봐.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 잘 모르겠어. 아, 힌트 좀 더 주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땅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에요. 그만. 알겠다. 오늘 성경 동화에 아브라함이 나오는구나. 우와, 그것도 띵동댕. 전도사님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려주신대. 그래, 그럼 가볼까? 함께 출발. 그래, 새콤아 달콤아. 전도사님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는 노아 할아버지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들려드리겠어요. 자, 성경 동화 속으로 출발해볼까요? 출발! 나라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금 저희가 양이 97마리 밖에 없습니다. 100마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100마리로 만들어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있는 그곳은 좋지 아니하니 네가 그곳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래 그래,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왜 그러니? 떠나세요. 여기는 안 돼요. 아니 무슨 일이냐?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곳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 어서들 준비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였어요. 바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였답니다. 그곳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로 통하여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내가 이루리라. 너는 이제는 그곳을 떠나 내가 또 지시할 땅으로 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별이 보여요. 그래 그래,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야. 그리고 또 무엇이 보이니? 모래가 보여요. 그래 그래,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은 넘치고 넘칠 것이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너무나 기뻤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세월은 흘렀지만
화불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다고. 그럴 때 그 부인 사라가 말했어요. 여보, 여보. 하나님이 저로 통하소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 주실 것 같아요. 어, 그래? 누구야 있는데? 하갈이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바로 이스마엘이 됐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주신 내 아들이구나. 아들아, 어서 오너라. 그건 하나님은 고개를 흔드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아니다, 아니다. 네? 제 아들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바로 너의 아나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사라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아들 낳지 못하잖아요. 내가 곧 아들 낳게 하리라. 그런데 한 25년 가까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 가까이 왔고 사라는 90살이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나에게 아들이 생길까?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99살 된 아브라함이 말했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곧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얼마 후에 아내 사라가 찾아왔어요. 여보, 배가 불러와요. 아니, 그러면 이제 아기가 생겼단 말이요? 네, 아기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아기가 생겼어. 아기가 생겼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거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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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어린 여러분, 잘 보았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25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한테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게 돼요. 자,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 온다는 거 여러분도 알게 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동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어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